그래서 이제 등록주소, 뭐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조금만 뭐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도 이제, 문제는 이제 정리만 오히려 잘 해 놓으시면, 우리 절대적이나 상대적은 오히려 문제 풀기는 아주 좀 간단합니다. 한번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이제, 8개, 그 다음에 11개, 개수부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절대적. 자, 우리 등록주소 중에서 절대적인 등록주소는 이제 걸리게 되면 이건 정말 무조건입니다. 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등록주소 8개 아마 정말 팔딱팔딱 뛰실 건데 8개 해당되면은 등록주소 반드시 무조건 취소를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앞 글자만 따왔습니다. 정량 해서 이제 정량이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결사적으로 소등 요 소등이 꼭 불껐다는 소등 소등에서 붙었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아까 보셨던 최근 시리즈입니다. 최근에 다 모였다고요? 최근 거지. 자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8개. 여기도 이제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정량, 결사, 소등, 최근 거짓입니다. 자, 먼저 정지 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 그리고 중기 업무를 행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정지 먹고 중겹하냐고. 자, 중기 업무를 한 경우 여기가 이제 등록주소 절대적에 들어갑니다. 양도되어 형벌도 나올 겁니다. 양도되어 했을 때 근데 여기 이제 성명이나 자 꼭 요게 먼저 나옵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자 해놓을 건 이제 요 놈만 딱 써놓고 양도되어 안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써보자 여기는 아이 주고 사무소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 여기는 같이 써보자고 자 성명이나 상호를 그리고 사용 이렇게 사용하게 했을 때 이런 문장도 절대적인 등록주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조금 저 한번 덜 써보겠습니다. 생각나시는지 결은 뭐더라? 결격사유에 그리고 해당하면 자격결하니까 반드시 뭐해라? 취소해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문제없는데 막 맛이 가고 이러면 취소해라. 파산, 쫄딱 망했네, 뺴사와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요 결격사유니까 등록취소를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격이면 아웃 그입니다. 아니면 사망, 청문도 할 필요 없겠네. 사망이나 해산.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거, 요 해산이 정답이었었던 거, 사망이나 해산. 돌아가신 분이니까 빼앗아와입니다. 보통 다 청문할 건데 요 놈은 청문하지 말고 못하지 아예 그냥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해산도 사무소가 아예 없으니까 불러도 안 나옵니다. 뭐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빼앗아와. 그리고 소 자, 이중소속입니다. 요 놈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중등록 자, 등록을 어떻게 두 군데 양다리 거치고 그리고 등록을 두 개씩이나 하냐고 두 개 다 빼앗아와. 그리고 1년이나 징역이나 천만 원이나의 벌금이 있습니다. 요 놈도 이제 양도되어 딱 반입니다. 1학년 일반 자, 요즘에는 또 등록취소와 형벌을 가지 않는 것은 뭐냐 형벌을 가는 거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형벌까지 같이 묶어서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시간 더 뺏겼다 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 여기도 가보면 사무소에서 나란히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은 그러니까 분풀이 등록취소하고 성질 안 풀린다고 형벌 교도소 또 보낼 거야 해서 큰 문제 삼습니다. 죽은 사람 교도소 보낼 수는 없을 거고 요것도 정지 먹고 중기업도 교도소까지는 안 보낼 거기입니다. 등록증 빼앗아와 3년 동안 욕 못하게 그리고 최근 시리즈 형벌은 없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아까 봤네요. 몇 번 이상 2회 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갖고 따졌습니다. 과태료 나오지 말아라 그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라고요? 또 업무정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과태료 아직 세지도 말고 업무정지만 갖고 몇 번? 세 번. 그래서 요 최근 시리즈가 시험 문제 아까 금방 보셨던 박스 문제로 나왔던 게 요거다. 그리고 여기 이중 등록이고 이건 거짓이고 여기는 할 수 있는데 두 개 한 거고 여기는 못 하는데 등록을 어거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일반이라 몇 학년이요? 무거운 줄 3학년입니다.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 밖에 이제 부정한 방법 꼭 포상금에서 꼭 요걸 내네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했을 때 등록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은 요놈 몇 학년이라고요? 3학년 요놈은 3학년 3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적에서 8개가 형벌하고 딱 4개 양도돼요. 이중소속 이중등록 2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하나 거짓등록 이런 것들은 형벌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상대적.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우리 박스 문제로 해놓고 이제 다음 중에서 등록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올해는 정말 큽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11개. 그리고 업무 정지는 또 13개에서 14개니까 이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기는 육사. 뭐 그런 육사 없지만 육사 2기가 그다음에 겸임 욕심도 많아서 겸임 다 겸임을 독점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큰 돈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거금 마련해서 주니까 그 거금 받고 그리고 공손까지 해지더라 무슨 비리 얘기하면서 이제 봤었던 게 요겁니다. 이렇게 겸임 독점 여기를 생각하시면 누가 그랬더라 육사 2기가 돈을 막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주니까 받고 공손하더라.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6월을 뭐 해서 초과하여, 이렇게 초과하여 이제 뭐를 했을 때 초과해서 휴어. 계속 노시네. 그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주니까 안 써먹네. 그런데 빨랑 존말할 때 중급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월, 또 여기다 1년이라고 하려나 3개월은 과태료밖에 안 됩니다. 자, 휴업을 한 경우가 자, 반년 동안 아예 문 열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뺏어올 수 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리즈인데 오히려 횟수는 적다고 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최근 1년 이내에 먼저 출발은 3회 이상입니다. 3회 이상 아까 보셨던 뭐 업무 정지와 그다음에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또 다시 그러니까 네 번입니다. 또 다시 그리고 또 업무 정지 아주 상습범이네. 업무 정지하고 또 뭐를요? 과태료 처분을 섞어서 몇 번이라고요? 네 번. 여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여기는 업무정지 과태료 섞어서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최근 시리즈 요 놈만 갖고도 저렇게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또 커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 이제 요 놈하고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둘 이상 사무소 하나 없으면 되잖아. 여기 하나 없으면 되잖아. 아니요. 절대적입니다. 둘 이상 사무소를 사무소를 둔 경우는 파라솔 떴다방 여기도 비슷하니까 둔 경우는 여기는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중 소속하고 이중 등록하고 요 두 개 이상 사무소하고 임시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출전들이 잘 어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에 미달. 미달이면 채무는 되지.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자본금 5천만 원 안 되네. 3분의 1 안 되네. 여기가 바로 상대적인 등록주소 그리고 겸업. 겸업 무조건 나옵니다. 겸업 제한입니다. 겸업 6개. 겸업 제한을 위반한 그리고 법인만 위반한 그리고 법인. 법인이 바로 등록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리된 뭐 분양대 그리고 이사업체 알선만 하려니까 관리업 분양업 이런 거 했을 때는 문제를 삼아요. 그다음에 임시 중개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안 되는 거 겸이 뭐더라, 독점은 뭐더라 이런 것만 이제 추려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안 되면 정말 이제 조심해서 이제 다시 봐야 되고 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다 물어봅니다. 사무소 얘기하면서 등록주소 절대적이요? 상대적이요? 꼭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십니다. 휴업 물어볼 때도 물어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 그러면 과태료밖에 안 되는데 6개월 넘어봐봐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독점을 규제하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자, 거의 뭐 자세히 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1년 이내 자, 횟수만 최근 1년 이내에 자, 2회 자, 바로 이제 2년입니다. 최근 2년 그리고 2회 이상 자, 2년에 그냥 2년 전에 욕하고 째려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 이상 그리고 시정조치하고 그다음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세요. 그리고 과징금 5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뭐 KT나 뭐 SK 이런 쪽에다가 막 독점했었을 때 거기다가 과징금 막 때리는 게 방송기도 나오는 게 요거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모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에 2번 이상 받으면 2년 전연하면은 여기는 등록주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절대적은 아니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에다가 그다음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다음 둘 이상입니다. 작성 교부 아니다. 자, 둘 이상을 작성 이렇게 둘 이상을 작성했을 때 아무 계약서 없게 왔어. 국가가 세금 못 받으면 아주 질실할 겁니다. 국가도 돈 없으면 아무 짓도 못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어. 금쟁이입니다. 자, 금쟁이. 그럼 이제 매매 알면, 자, 1학년도 나올 건데, 매매 알면, 그리고 초과 판단입니다. 초과, 그리고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입니다. 중개도 상물에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금쟁이 무조건 나오니까요.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의뢰 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중개의뢰에 판단 그리셨을 때,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정서를.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직접 쌍방, 직접, 그리고 쌍방,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리고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나 탈세를 조장했을 때, 금쟁이 7개는 등록취소 웬만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절대적은 아니요.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해놓고 공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 내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억가심정으로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준수를 하지 않고 공개를 하냐고, 내려니까 안 내고 내지 말라고 하니까 내고, 청개구리개입니다. 여기도 이제 오히려 비공개 준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공개를 또 했을 때 하려니까 안 하고 하지 말려니까 하고 계십니다. 완전 청개구리죠. 계십니다. 네, 보증 설정 안 했다. 손해배상 책임 조치.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그리고 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치면 배만 들이대겠네 업무를 개시했을 때, 바로 이제 업무를 개시를 하면은 뭐 한다고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보증 설정이야. 금방 하니까. 여기는 큰 문제 안 삼겠다. 이제 이래놓고 이제 업무 정지는 또 나오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등록 취소만 한번 간단하게 먼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량. 그 다음에 육사. 요것만 갖고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252. 자, 252번에 이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뭘까요? 저기 거금공사할 때 그 손이 보이네. 손. 자, 손해배상 조치계입니다. 정량줄에 손해배상 있었나? 고소리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이런 문제가 정말 기출문제로 나오면 답 찾고 바로 정말 뒤도 안 들어보고 1번 보자마자 정답하고 잽싸게 가야 됩니다. 공포풀로 가야 됩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조금 들어보면 금방 또 가벼워 보이잖아요. 보증 설정 안 했다고 얘기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19만 8천 원 내면은 오늘부터 문제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를 했을 때, 육사 2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고금공손 할 때 그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절대적 아니요. 답은 정말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사망을 좀 뺐네. 그리고 청문할 필요도 없네입니다. 2번, 돌아가셨네. 쫄딱 망했네. 개업공사의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절대적 맞아요. 결사 소등할 때 사망 나와요.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도되고 안 써줍니다. 세 번째 볼까요? 뒤에는 빼버리고, 개업공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상호를, 등록 중에 상호가 있습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기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했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게 양도되어입니다. 내 상호 같이 써보자. 사이 엄청 좋으시네. 게임입니다. 나눌 걸 나눠야지 이럴 겁니다. 자, 세 번째 양도되어 앞에 있는 문장, 사이 좋은 문장, 이것도 가서 빼앗아와. 내가 등록 좀 같이 쓰라고 줬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양다리 거치시네. 게임입니다. 자, 네 번째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양다리 거친 경우, 이중 소속. 자, 이중 소속입니다. 자, 네 번째 이중 소속에 해당해서 게임입니다. 다른, 그랬으니까 다른 집에 소속하고 있잖아요.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져. 그게 바로 이중 소속입니다. 중견 물란. 그래서 반드시 취소해옵니다. 그다음 5번 보실까요? 요거는 최근 시리즈가 계속 나오니까요. 요놈이 또 답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닌 것들이 계입니다. 5번을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계입니다. 근데 거기 3명에도 3번이 나오니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또다시 업무정지. 업무정지만 갖고 3번은 정량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 같은 거 아주 그냥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주는데도 답을 못 찾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팔자리냐 하고 내년에 또 와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바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다 이제 업무정지가, 자, 253번에 또 업무정지가 남았는데 거기다가 별표 몇 개월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정말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업무정지 저렇게 별표 안 나온 지가 요즘에는 꽤나 오래됐대요. 우리가 잘못 걸렸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업무정지 한번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업무정지인데, 그리고 업무정지는 별표까지, 자, 먼저 별표가 가장 센 놈 6월. 아예 안 깎아줘 하면서 이제 한 네 개 있을 거고요. 뭐 이제 공정, 독점 규제까지 가면은 좀 많아질 건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3월계입니다. 이건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 다 3월계입니다. 그리고 별표 1개월짜리입니다.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 바로 별표 1개월. 이놈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 나와서 이제 거기 좀 막 기출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정지는 거인, 자, 거인 하면서 이제 거인 몇 명이? 3명. 거인 세 명이 뭐 한데 결전 싸우는데 누가 싸웠더라 뭐 거인 세 명입니다. 요 세 번이 바로 343의 요 세 번역입니다. 결전 싸우는데 상감이 자 그리고 확인해 보고입니다. 확인해 보고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거래를 자 거래를 뭐 했다 확인해 두 개 거래 두 개 그리고 거래를 독점했다 합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 여기는 3612 이사가 나오니까 막 여섯 개도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거. 자 여기 이제 거짓도 있는데 여기는 거짓으로 공개를 자 거짓으로 공개를 하거나 자 여기는 이제 거짓으로 공개하다 보니까요 별표가 몇 개월까요? 요거 3개월로 봐줄까요? 거짓인데. 여러 개업공사 거의 10만이 되는 다 개업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다 보는데 거기다 거짓으로 공개를 해놨다는 겁니다. 아주 양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여기는 6월입니다. 여놈도 정말 내봤던 것 같고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별표 6개월로 한 푼도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3개월 반 토막인데 안 깎아줘 오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뒤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거래가 다 끝났는데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그리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하지 않아서 이제 혼란 처리라는 겁니다. 통보 앞에는 대혼란 여기는 조금 그죠 혼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이래요? 3월입니다. 3월 근데 같은 줄인데 앞에 거짓 공개는 요놈은 6월 요놈은 3개월입니다. 저기는 크게 혼란 처리해서 6개월이고 요놈은 조금 혼란을 좀 덜 처리해서 3개월로 여기는 업무정지 내립니다. 보셔야 됩니다. 인장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이렇게 등록하지 아니한 그리고 인장을 그 막도장인의 막 잡히는 대로 막 찍어 대신에 사용을 하면은 여기도 업무정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크죠. 입니다. 이놈은 3월 별표 3월 이렇게 별표까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실무감은 요걸로 때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박스를 딱 정해놓고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정해놨다 합니다. 그리고 세 번 계속 들이대시네 시장님도 뚜껑 좀 열리시고 내게입니다. 3회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최근 1년 이내 이렇게 최근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몇 번 이상 2회 자 2회입니다. 아까 최근 시리즈 여기 한번 다 써봤고 문제도 풀어봤고 두 번 이상 그리고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여기는 꼭 과태료가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정량줄에 세 번 하고 똑같아 진다 그럽니다. 과태료 처벌 받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다시 얘도 아주 상습범이네. 과태료 근데 과태료가 섞어져 있다는 겁니다. 요놈은 뭐다? 업무정지. 근데 요놈은 봐줄까요? 아마 안 봐줄까요? 그죠? 계속 들이대는데 정말 약올리잖아요. 때릴 테면 때려봐 하면서 깐죽깐죽거립니다. 몇 개 다? 6월 한 푼도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6월 이런 걸 나왔는데 여기다 3개월이다 그러면 X 시험 문제가 이미 한 두 번 나왔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약한 놈 나왔네. 명령. 명령 규정 위반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위반. 요거는 가장 어렵다는 15일 때도 바로 나왔었던 게 바로 명령 규정의 위반. 그때도 이제 심하게 어렵게는 안 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계약금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하여야 한다. 약정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보장 시험문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별표 1개월이다. 그놈만 나왔었습니다. 다른 놈들은 안 나왔었습니다.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면 거기도 등록증 제기업부 신청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럽니다.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하여서는 그리고 그냥 아니 된다. 그러면 될 건데 아니 된다. 이런 놈들도 하려니까 여기도 안 하고 이랬을 때는 업무정지 여기는 얼마다? 1월. 이거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다른 놈들은 없는데 여기는 1개월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결격사유 있는 고용인을 이쁘다고 계속 두고 있네. 결격사 있는 그리고 고용인을 이렇게 고용인을 둔 경우도 여기도 이제 근데 둔 경우인데 얼마를 계속 두냐면 2월이에요. 자, 2월이네. 해소도 안 하고 계속 두고 있다는 겁니다. 뚜껑 열리시겠네. 2월 이내에. 자,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쁘다고 계속 감싸고 2개월을 아주 꿋꿋이 버티고 이러면 시장님이 좋아할까요? 업무정지 얼마? 6월. 여러분들 6월입니다. 이것도 6월. 그래서 여기도 안 깎아줄 거야. 6월. 한 푼도 안 깎아줄 난 6월. 딱 4개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안 써줬다는 소리를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도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작성 안 했다는 소리죠.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작성교부 보존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보존 등을 하지 않는 바로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사 얼마다? 업무정지 그죠? 이건 3개월 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만 잘 정리하시고 1개월 빼놓고는 다 3개월이요. 여기도 3개월이다. 그다음에 상대적 자 금방 보셨던 642개 이놈 상대적이 여기 모두 자 모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안 하면 요걸로 때려오게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중견 못할 뿐 봤는데 3개월로 또 깎아줄까요? 아니요게입니다. 요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자 그러면 요것도 많아 죽었는데요. 여기다 이제 11개가 더 보태집니다. 아주 쓰러집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 근데 절대적은 아닙니다. 절대적은 그냥 절단 낼 거니까 업무정지가 아닙니다. 바로 상대적인 등록 취소는 여기는 바로 뭐라고요? 업무정지가 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64 1기부터 거금 공손까지 자금만 지금 몇 개라고요? 11개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빼먹고 막 3개월, 6개월 섞어놓으면 이제 팍 쓰러지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11개가 모두 몇 개라요? 6월. 6개월입니다. 6개월. 3년짜리를 3개월 또 봐주면 어떡할 거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못 깎아 죽었다. 6개월. 6개월 그래도 정말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3년 동안 중견 못할 거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벗은발 안 뛰어나오시네. 감독상 명령을 위반. 그러니까 감독상 명령 위반한. 자, 위반했던 개업공인중개사 보고하려니까 안 하고 막 삐딱선 탔습니다. 자, 위반했던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얘도 그렇게 안 커요. 그입니다. 벗은발로 좀 안 뛰어나갔다고 아주 그냥 커피를 세숫대하러 그냥 타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3월 그렇게 안 큽니다. 3월. 6개월짜리 다 나왔을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입니다. 자, 거래 계약서. 먼저 이제 두 개인데 작성 교부 이렇게 작성. 그 다음에 교부나. 그 다음에 보존. 작성 교부 보존을 하지 않거나. 우리 개업공사는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도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름 쓰고 도장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그리고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도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을 때 자 두 개다. 여긴 별표가 얼마다? 3월 다 3개월 여기도 3개월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독점 규제 및 그리고 공정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하여 그 다음 이제 여긴 딱 한 번 위반하여 그 다음에 시정조치나 과징금입니다. 시정조치나 그 다음에 과징금 이렇게 과징금의 뭐 처분을 딱 한 번 요거 처분입니다. 한 번 1회 받으면 여기는 뭐라고요? 업무정지인데 여기서 이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3, 6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 1개월하고 2개월계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2개월, 그리고 4개월 해서 이제 3, 6, 1, 2, 4.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1, 5. 자, 1호를 위반했을 때 짝수끼리 묶였습니다. 두 개, 2호. 근데 무슨 호, 이제 1호, 2호 이런 것들은 내용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호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바로 나머지 이제 자, 3호를, 이렇게 이제 3호를 위반했을 때, 라고 해서 이제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다음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라고 활동의 범위를 제한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 이제 3호 같은 경우 이제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제한했을 때가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요. 간단하게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정 조치 과징금 그리고 이제 2회 그입니다. 시정 조치하고 2회 과징금하고 이제 그다음 시정 조치를 동시에 받았을 때 여기도 이제 시정 조치 과징금과 시정 조치를 동시에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별표가 이제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자, 그런 문제가 바로 기출 문제에 바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53페이지, 요건 이제 문제가 좀 성의가 없긴 했었는데, 보실까요? 바로 업무정지 기준을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 박스 한 다섯 개 나올 건데, 지금은 요렇지만 다음번에 내면은 분명히 막 틀리게서 나올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위에 보시니까 요걸 기억할 건데, 이제 거짓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점 망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문자 거짓만 봐도 커 보인다. 뭐, 뻔히 알잖아요. 어떻게 거짓으로 공개를 하냐고, 양측이냐고입니다.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 별표가, 저 업무정지 기준 그 박스가 별표인데, 6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년, 디귿, 니을, 미음까지 쭉 써놨을 건데, 기억은 맞아.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별표 3개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확인 설명 안 껐습니다. 자, 3개월 맞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3개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보실까요? 거래기아 쓰다가 이거 다 니를 그려놨을 건데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업무적 그죠 얼마다? 3개월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몇 개월이래요? 3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다 맞았어 해가지고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래서 이제 5번에는 경년,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뭐 설마 5개 이러시면 괜히 또 시간만 버립니다. 맞아요. 5개 다 맞습니다. 하여튼 공법이 됐건 중개사법이 됐건 세법이 됐건 박스에 있는 거 모두 맞는 거 그럼 모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의심하지 마시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몇 개는 분명히 모두 맞는 게 꼭 나옵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다 맞을 거다 해도 정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4번 이건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 좀 독특하게 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잘 볼까요? 먼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우리 개업이 동시에 업무정지도 있고 자격정지도 있고 자 그런 게 좀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 254번 한번 잘 보실까요? 근데 박스 보시면은 정말 이거 안 풀리면 도저히 아예 안 풀리니까 이건 함부로 덤비기 없기게입니다. 안 풀리면 아예 그냥 버려 그래입니다. 저거 안 풀어도 합격할 거예요. 시간만 빼앗을 거예요 그게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그 다음에 박스가 이제 달라지면서 또 내볼 만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정말 잘 보면은 소인 그리고 거인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사유이면서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거인 쭉 해갖고 막 13개, 4개를 쭉 써놓고 옆에다가는 소인 해놓고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겁니다. 7개를 써놓고 다 봐야 되는데 아주 정신없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자, 기업번호는 들어가겠죠. 소인할 때도 인 나오죠. 거인할 때도 인 나오죠. 인장 등록 나오죠. 개업하고 소속은 인장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안 하면 자격정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개업은 업무정지에 나란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니은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죠. 들어가요. 이름 쓰고 도장 꽝 들어갑니다. 소인할 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인할 때도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둘 다 나란히 나와요. 그 다음 디귿본 볼까요? 자, 거래계약서에다가 소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죠. 근데 요 리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인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교부 그죠. 개업공사만. 근데 여기서는 우리 소속은 밥상 사장님이 차려놓으면은 작성교부해, 여기서는 다 할 거니까 해놓으면은 이름 쓰고 도장꽝, 숟가락, 젓가락 두 개만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꽝 두 개. 요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니은 소속한테는 의문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라고 나와도 거래계약서도 여기 누구는 의무가 없다? 소속은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작년도 문제인데 좀 어려웠어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금방 보셨던 바로 여기 우리 이제 업무정지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소속 있잖아요. 소속. 소속은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7개, 제가 한 반 정도에 가까운데 소속 공인중개사 7개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소인들은, 그러니까 소인들은 확인해서, 네, 요 확인해서 확인도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거래하는 것은 요 거래하는 거 두 개도 있는데 금쟁이, 이렇게 금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소속, 근데 아무리 봐도 소속은 우리 개업에는 업무정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소속 공인주사 자격증지가 맞는데, 우리 개업은 저기 앞에 볼까? 등록주소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은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주소. 그것도 절대죠. 양다리 거치면.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자기 사무소 놔두고 커피 따로 옆집을 간대요. 옆집에 가서 정보 다 빼오려고. 빼오건 안 빼오건 무조건 절대적으로 등록주소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하지 말어. 그리고 교도소도 딱 버려버리죠. 교도소도 1학년 1반에 입학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중소속은 같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박스에 또 들어올 건데 아니다. 소속은 자격정지 맞는데 개업한테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취소다. 아주 절단 난다. 그입니다. 근데 인장은 둘 다 들어옵니다. 여기도 있었잖아요. 거인할 때도 인장이 있었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인장 등록. 연호이 바로 여기는 정말 맞습니다. 개업한테도 뭐가 내려줘요? 업무정지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란히 업무정지 내려줘요. 입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여기는 딱 하나가 있는데 서명 및. 서명 밑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연음은 둘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 자 금방 보셨네요. 작성 교부 보조는 누구한테만? 개업한테만. 여기 있잖아요. 작성 교부 보조는 이렇게 개업 공인주사에게만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개, 작성 그다음에 교부 그다음에 보조. 작성 교부 보존만큼은 이거는 개업한테만 업무정지가 내려지지 소속한테는 자격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업무정지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없어. 여기 이름 쓰고 도장꽝만 같이 나와. 거래계약서도 같이 나와. 아까 시험 문제는 거래계약서 없었으니까 연음 들어간다. 그리고 자 금쟁이도 저기 거금공손 여기는 우리 개업한테는 등록주소입니다. 개업은 제재가 세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절대적은 아니고 등록주소 상대적. 상대적인 등록주소하고 관련되니까 자 금쟁이도 소속 공인주사만 자격정지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장 여기 있네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요놈 바로 이제 여기에 몇 개? 세 개가. 요 세 개가 바로 같이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같이 바로 얻어맞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작년도 문제인데 작년도 문제 중에서도 좀 괜찮았었다. 254번이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55번은 자 255번에서는 등록관청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를, 근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게입니다. 뭐, 답은 금방 나오겠죠. 자, 이번에 이중으로 개설 등록했을 때 여기는 하계 쪽입니다. 근데 자, 2번 볼까요? 이제 사망을 빼버리고 꼭 이렇게 나오죠. 개업공사가 법인이 해산을 했을 때, 개업공사의 법인이 해산했을 때, 그렇죠. 여기가 안 한다. 사망해산. 그러니까 사망해산을 찾아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자, 금쟁이 해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왜 그러냐.
시간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거리기에서 거기도 상대적이니까 하객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 취소할 때 청문하지 않는 거. 자, 그건 바로 답은 2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3회에서 나왔던 아까 우리 한번 설명 한번 했었죠. 행정처분의 승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이런 문제 예전의 문제인데 아주 쉽잖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시니까 또 번지수 한번 찾아가 볼까? 할 수 없다.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 보시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를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재등록했던 이미 1년 초과했잖아요. 개업공사한테는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아주 정확하죠. 폐업기간이 1년을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맞잖아요. 1번은 마저게입니다. 우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OX에서 두 번째 등록취소 아래쪽에 있었던 1년 넘어가면 못한다 맞아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응용했죠. 저기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더라 요겁니다. 요즘은 서서히 또 저렇게도 돼요. 2번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로 입니다. 폐업신고 전에 그리고 개업공사한테 했던 업무정지 처분, 여기 처분이 있었대요. 처분의 효과는. 그럼 첫 번째구만. 처분의 그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꼭 여기다 폐업일로부터 이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했던 개업공사한테 승계된다. 맞잖아요. 좀 업무정지 맞고 그 처분의 효과는 1년 동안 따라가요. 입니다. 아까 여기다 3년 해갖고 엉뚱한 소리가 작년도에 나왔죠. 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기출문제 23회 때 나왔던 거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했던 개업공인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게 3년 넘어갔다고 했구만. 등록 취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이후로 행정 처분할 수 있대요. 3년 넘어간대. 이제 없다. 이거 아주 답은 쉽게 나왔죠. 없다. 없다고 해야지 무슨 또 있다라고 하나 합니다. 그냥 문장만 살짝 바꿨네. 3년 넘어갔으면 등록 취소 하지 말아라 합니다. 폐업 기간 이미 3년 넘어갔구만. 게임다. 그럼 잠몰리고 있는 거 아니네. 게임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사유로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얻어맞아.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사한테 했던 과태료 부과 처분. 여기 처분도 있었대요. 그럼 저기 아까 처분했었다는 문장 앞에도 있었죠. 게임다.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일로부터 1년간. 그거 좀 맞네. 게임다. 아까 업무정지. 저 2번하고 똑같네. 그럼 두 개 세트잖아요. 자, 처분 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사 한테 승계된다. 맞잖아요. 1년 동안 따라가. 아까 뭐 9개월 계속 따라간다고 했었잖아요. 4분도 맞아. 게임다. 5번. 아까 뭐 고려 안 한다. 여기서 나왔었죠. 재등록했던 개업공사한테 대하여 폐업신고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게임다. 개설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관과 폐업의 사유 등을 뭐해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한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그거 빼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5번은 맞았고,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요 놈은 23회 때 나왔었던 거, 이런 거 15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까탈스럽게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자, 257번이 바로 이제 공인주사 법령, 그리고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근데 업무정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물어봤는데, 이제 어려울 겁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낼 때도 있고. 자, 1번 볼까요? 광역시장은, 정말 이런 문장 치사합니다. 광역시장은, 그입니다.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을 할 수가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기 제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업무정지 업무정지를 광역시장이 내리십니까 아니면 안 내리십니까? 정말 아주 치사죠. 여러 문제 정말 아주 더럽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광역시장 말고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장이라고 살짝 속였습니다. 광역시장이 무슨 업무정지 자격정지인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장은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얘기입니다. 왜 또 광역시장이 나오냐고 요즘에 이렇게 자꾸 저렇게 속여서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차라리 그냥 국장이라고 해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업무정지 누가 때려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광역을 빼고 그냥 시장은 그렇게 나왔으면 모르는데 광역시장이 무슨 업무정지냐고 걔는 자격정지지 게임이다. 그러니까 1번 X 자, 이러고 맞게 하려면 업무정지 말고 자격정지 그래야 된다. 아니면 광역을 빼고 그냥 시장군수구청장 그렇게 나와야 맞죠. 2번 안 맞습니다. 1번은 틀렸고 이런 놈에 괜히 그냥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아주 그냥 1년 넘어간다고 해라입니다.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처분할 경우는 그 기간은 9개월을 한도로 한다. 9개월 맞다 틀렸다 틀렸다. 이것도 기출문제 약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6개월 하다 어떤 경우도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업무정지가 됐건 그리고 자격정지가 됐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이거 이제 횟수 또 잘 세봐야 되겠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주사가 또다시 업무정지, 지금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라고요. 그럼 번지수 어디더라? 정랑이더라? 육사더라? 아니면 거의 세 명이더라?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니까 절대적이네. 근데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6개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대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냥 절대적으로 절단 났습니다.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는 3년의 등록 취소지 절대적이지 무슨 업무정지 처분이여 게입니다. 자, 세 번째 번지수 말이 안 되고 게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 아까 발생 자,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 요 발생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대요. 2년이 아니라 3년, 3년 이런 문제 아주 괜찮고 또 여기다 1년 그러면 폐업했니 처분이 내려졌니 이럴 겁니다. 네 번째는 3년이 여기입니다. 답이 아직 없네. 그다음 5번 해볼까요? 개업공사가 그다음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은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해서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입니다. 6개월 이하니까. 물론 거짓이니까 별표도 6개월이나 해도 참작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4개월로 좀 낮춰줄게. 꼭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은 고무줄이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7번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24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네요. 정말 이런 문제가 꼭 우리 시험 문제 올해는 이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제일 가깝습니다. 아직은 최근에는 이런 거 안 내봤다 그입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이제 정량줄 앞글자 생각해봐야 되겠죠.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가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저렇게 시험장에도 가도 아니네 밑줄 거져 있을 건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보셔라. 1번부터 가서 이제 미음번 찾을 때는 이제 여기 인 거 찾고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닌 것을 고르시라니까요. 게임입니다. 자, 먼저 정량할 때 첫 번째 기업번 나왔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했대요. 절대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직 먹고 중개업 아니면 정지당한 소속한테 중개업 시켰을 때 얘는 등록 취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정량할 때 첫 번째 정의입니다. 기업번 들어가. 자, 기업번 근데 아닌 걸 고르라고 생각. 기업번 있는 1번 2번, 벌써 4번, 아주 우수수 그냥 다 떨어졌네. 자, 3번하고, 자,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근데 니은은 볼 필요 없나 봐. 그 다음에, 자, D급번 봐야 되겠네. 근데 D급번 하나만 보면 답이 5번이요. 아니면 3번이요.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먼저, 자, 니은번 보실까요? 거래계약서에다가 쓰다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했을 때, 거금공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아닌 거에? 그죠? 아닌 거죠. 상대죠. 지금 절대적이 아닌 걸 찾아봐라고 했으니까 니은번은 들어가기입니다. 거금공손 할 때 거리계약서 거짓 맞잖아요. 니은번은 아닌 거에 들어가기입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서 3번도 5번도 니은번 있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D급번 하나만 보면요 답이 5번인가 답이 3번인가 이놈만 보면 답이 나와 니을 미음은 나란히 있잖아요 여기입니다. 문제 좀 보고 좀 답 좀 푸세요. 그냥 열심히만 풀지 마시고 세월세월 다 가요 여기입니다. 자 D급번 볼까요? 개인 개업공사가 아주 쉽네요. 사망을 했을 때 결사소도 절대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아닌 걸 고르래요. 아닌 거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아니고 저 3번이다. 딱 요거 보니까 답이 벌써 나왔어요. 답이 벌써 나왔다는 겁니다. 자, 답은 바로 3번.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데 1번 볼까요? 증여의 명목으로
자, 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금쟁이라고 이렇게 딱 안 하고 거기 안 있는 거 물어봐요. 매매 아니면 초과 판단, 금쟁이죠. 금쟁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그죠? 들어가죠.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또 금쟁이 나왔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 3학년의 투기를 조장했을 때 금쟁이 웬만하면 안다고 했잖아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라고 해서 답은 정말 3번이 바로 맞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59번 이것도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인데 틀린 것은 꼭 이런 식으로 되죠. 법령 중에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이런 문제를 꼭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자, 같다 다르다 했을 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냐면 농지만 아니면 산림조합은 산림만 이랬으니까. 근데 제외하고는 개업공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부칙도 토지부터 중개사물 다섯 개는 다 하잖아요. 공장재단까지 중개사물의 범위가 같다. 그렇죠. 같다 맞잖아요. 지역이 다르지 중개사물은 같은 게 맞아요.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맞아. 아주 막연하게 써놨는데 맞았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말 맞다는 겁니다. 하면은 1학년 일반이다. 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이 아니니까 소속. 괜히 또 사장님 네가 광고 내봐봐.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막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한 적도 있었다. 내가 신문에 보게 되면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막 광고 내는 경우 있습니다. 저번 막 소름 돋던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름으로 내면 몰라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증 커피 타는 사람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이 아니니까 아닌 사람은 광고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금쟁이 표시할 때 마지막에 그 표시가 표시광고 위반이었습니다. 1학년 일반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중개보존의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근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뭐 떠나면 요구되지 않고 그냥 동네방네 떠들어도 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 3번이 맞아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시라. 기능시에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잘 보시가요. 4번 요놈이 틀린 것 같은데 왜 틀렸을까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했던 행정처분에 여기서 업무정지 행했던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처분이 있었대요.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도 2년은 맞기는 맞대니까요. 2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자한테 쓴게 된다. 그죠? 처분일입니다. 표비율 말고입니다. 이건 정말 표가 안 납니다. 처분일로부터 얻어 터졌으니까 얻어 터진 날로부터 1년 동안 따라간다고 했지 누가 표비라고 했냐 그럽니다. 표비일로부터 없다 그럽니다. 표비일 아니라 처분일 이렇게 조용히 바꾸면 표도 안 나요 그럽니다. 아주 도둑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 연놈이 틀렸고 입니다. 또 답이 없네 이러면서 뱅뱅 놓으시면 안 됩니다. 5번 해볼까요? 국토교통부장은 너무 쉽네요. 이거 기출문제인데 부동산 거래지구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국장 지정권자 30일 만에 국장이 지정해서 운영규정 3개월 그다음에 망 설치 같은 것은 돈 들어간다고 1년 그다음에 또 이제 260번이죠. 요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뭐냐 여기입니다. 청문도 할 필요가 없었다. 사망회사 1번 들어가고요. 거지 들어갔네요. 3학년 3반에도 보는다는 거짓된 방법으로 거짓 등록을 봐주겠냐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들어가죠. 소등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보너스로 1학년 1반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소 오후 2시만 되면 중개본 옆집에 커피 타러 가네. 개업공사가 그 다음에 다른 부칙이 그러거든요. 개업공사니까 다른 개업공사에 중개보존이 된 경우 이것도 이중소속이니까 들어가요.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이 있네. 겸임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알면 그냥 답이 그냥 금방 보입니다. 5번 개업공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했던 임시 겸임할 때 임 여기 있네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이건 뭐래요? 여기 등록취소 할 수 있다. 안 치면 가서 발로 차 버린다고 했습니다.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답은 5번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261번 이것도 이제 업무정지 처분에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25회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경우는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인장 거기 먼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죠.
들어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출 문제인데 쉽잖아요. 그다음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택 이제 최근 시리즈가 나오니까 이제 잘 보세요. 최근 1년 이내에 그다음에 횟수를 잘 봐야 되겠네요. 횟수 딱 두 번 이내, 1년 이내 거의 두 명이었나? 그입니다. 공인주택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또 다시 과태료. 그럼 과태료 몇 번이래요? 두 번 갖고 업무정지 내려지니 그입니다. 343이더만 그입니다. 다시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거 업무정지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죠? 2회 이렇게 출발했으면 맞는데 2번이 정답이네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지 첫 번째 별표 6개월 여기 있네. 거리정 망에다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 맞죠?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4번 볼까 이제 응용해 놨죠? 얘기입니다. 4번. 자, 법인인 개업공사가 최근 1년 이내 그러면 2번 답을 잘 골라놨고 4번이 또 어째 이상해 하면서 의심하기 또 시작합니다. 자, 의심도 이제 병됐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을 1회 했을 때 이것도 업무정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죠 여기 등록취소 할 수 있다 642기 겸임 별표 6개월짜리.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는 상대적으로 다 들어가요. 상대적이 다 들어가요. 여기 11개가 더 들어간다고 여기 써놨구만. 아니. 여기 겸업 여기 있는데 겸업. 그리고 아니요. 2년 이내 용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간다고요. 업무정지. 그죠? 11개가 상대적은 정량은 아니고 642기부터 고금공소까지 11개가 다 업무정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안 때리면 요거 때리겠다고 여기 있네요. 화살표 요놈이 다 어디라고요? 여기 이게입니다. 이게 응용 안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출문제였습니다. 떠내고 따게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고 4번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들어가요. 센 놈으로 들어가겠죠. 자, 등록취소 할 뻔 했는데 봐줄게. 별표 6개월로.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해볼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5번, 4번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을 그럼 3년이겠네요.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죠. 우리 개업은 들어가죠. 업무정지 들어가요. 별표 3개월로 들어가요.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6회 때 문제인데 262번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먼저 아까하고 유사하죠.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그다음 이제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아까 그 문제인가 보실까요? 그다음에 사유인 동시에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는 박스 문제였는데 요거 이제 보실까요? 해당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요거는 저기 소속한테 저거 최근 있었을까요? 입니다. 자격정지. 자,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요놈은 자격정지는 있다 없다? 없다. 자격정지 없다. 소속한테는 업무라고 안 합니다. 업무정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개업만 개입니다. 없었잖아요. 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까요? 거래기하서 4번은 이거 문장 잘 봐야 됩니다. 보존. 차 트렁크에다가 보존한다는 보존기간 동안 5년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소속한테 자격정지 있다 없다? 없다. 작성교 보존은 저기 칠판에도 써놨는데 제일 마지막에 없다. 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리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 문장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동시는 안 들어가요. 개업만 작성, 교부, 보존. 그럼 1번, 2번, 3번은 다 개업만 제재가 있지 소속한테는 제재가 없어.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은 하지 않았을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사장님이 써놓으면 밥상 숟가락 다 차려놨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두 개는 들어오라. 서명비 날이 맞아요. 거리계약서라고 바꾸었다. 그래도 맞아.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확인설명서를 교부, 작성교부. 작성교부는 누구만 의무가 있다고요? 개업만. 이거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자꾸 틀려주니까 맞들렸나 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64번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볼 건데 263번. 등록취소죠. 근데 여기는 개업공사의 사유로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또 아닌 거래요. 문제 뱅뱅 돌려놨네. 상대적이 아닌 것은 그럼 정량줄에 있는 절대적을 찾으래 아니면 자 거긴 세 명에 있는 업무정지를 찾으래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642기는 쭉 써놨고, 중개사무소 1번, 등록기준의 미달, 등록기준의 미달, 642기 들어가죠. 부족하면 채우면 되니까 절대적은 아니요 라고 하니까, 근데 아닌 거래요. 들어가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업무정지에서 나왔네. 답은 3번 그입니다. 정량적으로는 금방 헷갈리는 거 거의 없을 거니까 너무 세서. 자, 2번 볼까요? 국토교통부를 영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저기 업무정지에 결전할 때 그 전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건 업무정지죠. 등록주소 아니다. 답은 나왔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 겸임할 때 임시 나왔네. 이동용이야.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맞고, 642기 할 때 첫 번째 6이네.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을 때 상대적 맞고, 아닌 거라니까. 마지막에 있는 손해배상 나왔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기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을 때. 그죠? 맞죠? 그입니다. 답은 2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고 이제 264번은 정말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었고요. 이제 26개 때 나왔던 문제, 요건 이제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벌칙 마지막으로 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내용들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